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술 먹자 사진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원금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사진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이미지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원금법이 탄생되는 그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뭐 사진술만 딱 띄워놓고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각예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진술 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한두 편 정도로 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 대한 반응도 꽤 좋았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접근법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의 역사, 사진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기만 하네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해서 원금법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왜 사진술이 발명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2차원 평면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에 의해서 그 원금법이라는 것들이 완성되기도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라파엘이라든지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현실감 있고 사실감 있게 그리는 작가들도 꽤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이후부터 뭐 성공한 화가 우리가 지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화가들이라면 아마 원금법에는 거의 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미지를 그려놨을 때 당시의 기술로 봤을 때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너무 똑같다, 리얼하다,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금법을 기술적으로 완성시키긴 했는데 화가들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으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들 중에서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어요. 알프레드 듀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그 원금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물론 뭐 그 당대 다른 작가들도 많이 이런 형태를 시도를 했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듀러라는 작가는 그걸 이용해서 도구도 만들어 보고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걸 자료화시켜서 남겨놨어요. 이미지를 보시면 알프레드 듀러가 그 틀과 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연구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듀러는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방안, 실을 이용해서 방안을 만들고 그걸로 투영된 3차원 공간의 이미지를 똑같이 방안화되어 있는 종이 위에 그려내는 그런 방법들을 쓰거나 원금법을 2차원 평면으로 옮기는 방법들을 꽤 많이 고민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술이 좀 숙달이 되거나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지겠죠. 그게 없다 그래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여전히 좀 귀찮고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구를 하나 만들어내게 돼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 루시다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저 어릴 때는 이런 걸 이용한 과학 키트 같은 것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놓고 반투명 거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하나 위에다 놔서 화가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 밑에 종이와 앞에 보이는 그런 화면을 오버랩 시킨 거예요. 두 개의 화면을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을 놓고 앞에 있는 풍경이 밑에 오버랩되어 있는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벗겨내는 그런 형태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들도 조금 쉽게 3차원 공간을 평면으로 옮기는 기술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은 뭐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계속 발전이 되고 이거 나름대로 연습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교육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것은 회화로 해서 회화의 역사로서 계속 발전하게 되고요. 사진술은 여기서 조금 분리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분리되냐면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동으로 캡처하거나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띄워드렸는데요. 이 사진은 2017년에 일식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자에 이렇게 반달, 초생달 모양의 여러 초생달 같은 것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들이 일식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해 모양이 찌그러진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해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초생달 모양처럼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직접 보는 거는 뭐 이렇게 도구를 쓰거나 아니면 뭐 눈을 계속 실에 뜨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촘촘히 막 있는 것들 사이에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바닥이나 이런 데 그림자진 곳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원래 해는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란 점처럼 이렇게 별빛처럼 이렇게 그 그림자 위에 밝은 빛들이 보였을 텐데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은 해 모양이 빛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보아왔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돼요. 뭐 BC 5세기경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고대에도 그리스 시대나 뭐 로마 시대나 이럴 때도 아주 어두운 방을 만들고요. 거기에 살짝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구멍 반대편에 있는 밝은 공간의 이미지들이 어두운 암실 같은 방 안에 상이 거꾸로 맺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 과학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랍 문명이라든지 유럽 문명에서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고 이걸 이용하면 뭔가 새로운 방법의 이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 장치가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건 카메라 루시다하고는 조금 달라요. 카메라 루시다는 오버랩된 가상의 영상을 통해서 손으로 직접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요. 간이 암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앞부분에 핀홀을 이용하거나 나중에는 이게 렌즈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렌즈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핀홀보다는 훨씬 밝은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간유리 같은 스크린 형태의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 종이 위에 투영된 이미지를 그리는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발전이 돼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모든 카메라들도 마찬가지고 렌즈가 있고 그 렌즈가 상을 맺히는 그 구조로 카메라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바로 기본적인 형태의 것인데요. 이 형태를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그려야만 했어요. 이게 불편한 거죠. 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카메라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의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술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옵스큐라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 이 빛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사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술의 발견은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옵스큐라 정도까지만 해도 기초적인 것들은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들어온 빛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이걸 개발한 게 바로 사진술의 발명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1800년대 중후반에 돼서야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화학적인 사진의 정착 방법
방법에 대한 원리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냐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 충주에서 그 합격 사과라고 해서 만들었던 사과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직도 팔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만들어진 합격 사과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과에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이걸 어떻게 새겼을 것 같아요? 사과를 빨갛게 익기 전에 거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을 받게 되면 그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빨갛게 익어가고요, 빛을 차단하는 종이 때문에 그 부분만 파란색 사과를 유지하는 거죠. 바로 그런 형태로 빛을 정착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형태에 대한 경험은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화학적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니엡스라는 사람이 이 방법에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게르와 함께 뭐 니엡스 다게레오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다게레오가 워낙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형태로 사진술이 발명되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1939년에 발표된 바로 그 사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진의 발명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진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다게레오 타입부터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다게레오가 이 사진술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다게레오 초상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다게레오는 다게레오 타입을 이용해서 초상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다게레오 타입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이 다게레오 타입의 특징은 화학적인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특허라는 것을 걸었고요. 그래서 이 특허를 자기가 독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진관을 열고 이 사진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생산해서 돈을 받고 파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이 다게레오 타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금속판에다가 이미지를 정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속 광택이 아주 좋아요.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종이 위에 빛이 반사돼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종이가 아니라 아주 평평한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거리 금속성 물질에서 이미지가 그려 있다 보니까 반사됐을 때 오는 그 극적인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박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요 형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액자 형태, 들고 다닐 수 있게 박스 형태 나무로 짜가지고 이 사진, 초상 사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예쁘게 동그랗게 윈도우도 파고요. 거기다가 금속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판도 하나 대고요. 그리고 유리판이 안에 있으니까 들고 다니다 깨질 수 있어요. 솜이나 이런 거를 마감해서 안에 천을 대가지고 이렇게 덮고 다니면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너 내 사진 보여줄까? 이렇게 보여주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막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그걸 통해서 다게레오는 또 돈을 버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진의 발명이라는 건 다게레오 혼자서 다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욕구도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했었고요. 1600년대 1700년대를 지나면서 이 연금술이라고 불렸던 화학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진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에 대한 것들이 쌓아집니다. 아마도 사진술이 발명된 그 타이밍에는 여러 과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다게레오와 니엡스가 성공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이후에 영국에서 탈보트라고 하는 분이 칼로타입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타입은 조금 달랐어요. 구조나 형태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둘이 뭐 이렇게 카피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구별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의 칼로타입은 보시면 알겠지만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그걸 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서 이렇게 햇빛에 노광을 시켜서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썼어요. 이 칼로타입이 기술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게레오가 월등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탈버트라는 아저씨는 뭐 그렇게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발명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이 칼로 타입을 가지고 약품 처리한 종이 위에다가 나뭇잎을 얹고 햇빛을 노광을 준 다음에 그 종이를 다시 약품 처리해서 정착시키는 형태, 청사진 같은 거랑 비슷한 이런 형태의 작업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그럼 이걸로 직접 사진을 찍듯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빗자루가 이렇게 하나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종이에 만들어서 사진 형태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탈버트라는 아저씨는 너무 과학적인 아저씨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발명품을 책으로 냈어요. 다게레오는 특허를 걸고 그 기술을 꽁꽁 숨겨서 돈을 벌었다면 이 탈버트 아저씨는 자기의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더 펜슬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 멋진 책을 출판해서 이 책 속에 그 노하우와 기술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이런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이 다게레오 타입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진가들한테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칼로 타입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로 타입이 기술적인 사진의 발전에 있어서 사진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게레오 타입이 금속 광택이 나고 반짝반짝거리고 훨씬 상품성이 좋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금속판 하나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 금속 한 장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게 되면 한 장밖에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장의 사진이 필요했다면 두 번 찍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칼로 타입은 좀 달라요. 칼로 타입은 내가 포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탈버트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상을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이 정착된 상이 반전되어 있는 거예요. 흰색은 검정색으로 정착되고요. 검정색은 흰색으로 정착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영이 반전돼 있으니까 잘 보기가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탈버트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반전돼 있는 네가티브를 다시 똑같은 필름을 만들어서 두 개를 겹쳐서 노광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티브를 이 필름에다가 다시 투영을 시켰으니까 반전된 걸 다시 한번 반전시켜서 포지티브, 정상적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바로 네가 포지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형태. 이 형태는 생각보다 아주 파급 효과가 큽니다. 첫 번째 사진 한 장만 찍어서 필름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이 필름을 가지고 다시 인화질을 통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칼로 타입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그 이후에 발명되는 사진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들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기트를 만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발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칼로 타입의 변형 형태로 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생겨요. 이걸 이용해서 석판화라든지 인쇄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량의 책들을 찍어낼 수 있는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션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도 같이 발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진술의 시작, 사진의 발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게레오 타입보다는 훨씬 칼로 타입이 훨씬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도 사진술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이미 발명된 사진술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카메라도 개선시키고요. 사용하는 필름도 개선시키고요. 필름을 이용해서 인화지도 개선시키고요. 이런 형태로 사진술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좀 짧긴 짧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내요. 이걸 통해서 사진술은 새로운 형태의 장르의 하나의 도구로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들 때문에 회화도 역시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회화의 발전 단계에서도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진술의 역사보다는 회화의 역사는 조금 더 친숙하실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회화에 대한 건 많이 배웠고 회화의 역사는 훨씬 기니까요. 그런데 회화의 역사의 단계에서 보시면 종교화 막 이런 거 넘어오고 우리 르네상스 얘기까지는 했잖아요. 르네상스 이후부터 상당히 회화의 발전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각 예술의 변화에 사진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기고요. 그런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회화는 회화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발전하는 기술의 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진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발명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발전도 있었고,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주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얘기는요, 이 사진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다기레오 타입은 찍으면 한 장밖에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칼로 타입의 단점은 뭐냐면 종이를 필름으로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사진 조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진가들은 이 사진술을 응용해서 재밌는 놀이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진의 다양성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 이전에도 사진은 지속적으로 조작되어 왔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풀까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아마 다음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것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건너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난번에 영상에도 질문이나 이런 댓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응원해주시는 글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도 좋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